안녕하세요. 백서연입니다. 오늘은 소집기에 기능이 추가가 된 부분이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기능이 추가된 것은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처음에 시작하시는 부분은 기존에 수집하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수집기를 키셔서 수집기에 원하는 키워드를 넣으시고 수집을 시작하시면 되시는데요. 저는 편의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페이지 수를 정하시면 되시는데 보통은 3페이지, 5페이지 하시니 5페이지를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인기도 순으로 원하시면 인기도 순으로 체크하시면 되시고요. 카테고리 아이디에는 커버 테스트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크롬창이 켜지면 기존에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핸드폰을 키셔서 타오바오 어플에서 QR코드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절로 크롬창이 실행이 될 거고 수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도스창에도 시작이 됐다고 뜨고요. 이렇게 되면 수집이 되는 동안 일단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수집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보고 계신 수집기 창에 수집이 종료되었습니다. 검색 아이템 수도 나오고요. 검정색 도스 창에도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다고 정상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하셨던 것처럼 저희 관리 사이트 들어가셔서 수집된 상품을 내려받아 볼 건데요. 일단은 미출력의 검색 조건으로 두시고 카테고리 아이디에 커버라고 입력하신 아이템 카테고리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되십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출력을 기존에는 500개씩이라던가 1000개씩이라던가 많이 보이는 쪽으로 선택하셔서 출력을 하셨을 텐데요. 현재부터는 추가된 기용을 이용하시고자 하시면 100개씩 보기를 선택하셔서 한 번에 출력이 100개씩만 되도록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수집기에 추가된 기능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추가 이미지가 더 들어가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추가 이미지들이 들어가는 기능이 없었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기능은 그냥 이런 식으로 상세 이미지들만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100개씩 보기를 선택하셔야 하느냐면 현재 추가 이미지까지 모두 다 더해지면 이미지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네이버에 상품이 제한이 있습니다. 상품을 올릴 수 있는 이미지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100개씩 보기를 꼭 선택하셔서 한 번에 100개씩 끊어서 올려주셔야 되시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도 총 161건이 수집이 되었기 때문에 100개씩 보기를 하시면 100개만 내려받아지고 나머지 61개는 내려받아지지 않습니다. 100개를 출력하셔서 한번 올리시고 난 이후에 다시 똑같은 아이템으로 아이템 카테고리 아이디로 나머지 남아있는 61개를 재출력하셔서 또 다시 올려주시는 두 번의 작업을 필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총 400개를 내려받으셨다면 네 번을 출력해서 올려주셔야 되시는데요. 그게 귀찮다고 하신다면은 추가적으로 기능이 추가된 부분은 이용하시지 않고 한 번에 400개, 500개씩 그냥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된 기능을 이용해서 상품을 한번 올려보고자 하는데요. 양식은 네이버에 선택된 대로 그냥 두시면 되시고 기존에 하셨던 것과 같이 이익 부분을 입력을 해주시고 카테고리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아이디를 맞게 다 선택하셨다면 오른쪽에 초록색 숫자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숫자가 보여지고 나면은 양식 출력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상품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100개씩 보기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음 화면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안 보이던 기능이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이미지 출력하시겠냐는 칸에 출력하겠다고 체크를 해주시고요. 추가 이미지 출력 시 업로드 파일은 100개를 넘을 수 없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100개가 넘으면 오류가 생겨서 상품이 올라가지지 않으니
꼭 주의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